우리 기회비수한 모태 사람들이 시간과 물질을 할애해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앞달 7월 25일이 우리 잠실 안경교회 돌이었습니다. 하나의 기억으로 너무 오랜만입니다. 잠실 지성전에 대해서 제가 한 3분만 말씀드릴게요. 잠실 지성전 생기기 전에 우리 최종전 초남부 분수와 이 집사님 사업장을 하나님께 저분이 내어드렸었어요. 지성전으로. 송파 지성전으로. 그래서 저 사업장에서 예배를 한 5명 정도 잠시 생기기 전에 예배를 드렸었어요. 서울 지성전이 생기기 전에. 근데 저곳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 명이 예배를 드리던 중에 오늘 안 오셨는데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던 중에 한 권사님 앞으로 목사님께서 브라운관을 뚫고 나오셔서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설교 도중에. 나중에 이분은 갑자기 목사님 브라운관에서 큰 손을 먼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비적인 분이 아니신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왜 오시지? 당신 앞에 서가지고 한참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뭐 3D처럼 인체 모습으로 앞에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전에 송파 오시기 전에 이제 WCG 갈 교회가 없다는 걸 깨닫고 굉장히 발급해서 엄청 이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이제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고 송파 지성들이 있다는 걸 알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을 하고 나서 그 무대분들도 이제 저희가 잠실에 얻어지려면 이제 그 비싼 땅덩어리 서울에서 제일 비싼 곳이에요. 그럼 이제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그때 당시 이제 넉넉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무렵에 그 잠실 지성전과 또 2층이 잠실 지성전이고 4층이 저희 사택이 있습니다. 그 사택에 딱 맞게끔 예물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앞서 올려드립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광주 안동교회에서 이런 하나도 재정 지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00% 주님의 도우심과 또 흘려보내는 역사로 잠실 지성전에서 놀랍게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1년 됐는데 1년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10몇 명밖에 안 되는 저희는 다 일가 백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천 명이 넘는 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후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잠실 지성전을 통하여서 또 우리 안교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한 사람씩 짧게 1분 30초가 지나면 제가 심호하겠어요. 한 사람씩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겠습니다. 전사님과 함께 오고 나면서 잠실 지성전을 하나님의 은혜로
배우고 또 성경을 배우고 아 정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환 집사입니다. 제 강제는 1년 전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들으시면 제 자세한 것들을 알게 되실 텐데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년 전 코로나가 시작된 데가 4년 5년 전입니다. 4년 전에 코로나가 창궐할 때 거기에 너무 오시셔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지 말라고 하고 제가 몰래 각각 아들끼리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그해 21년도에 몇 번 다녀왔고 그 21년 말쯤에 이제 집사님 두 분을 만나서 저희 평택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 안 하는데 만나서 셋이 그렇게 등록을 2022년도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이 목사님 말씀이 깊은 생물을 물 끌어올리는 그 말씀에 내 마음과 채워주고 생생감처럼 채워주고 또 제가 코로나 시기에 예배를 안 드리고 조금 아팠는데 우리 목사님은 정말 버튼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또 WCC도 버튼 걸고 가게 하시고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하고 또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비전들이 제가 다 믿어지면서 그것을 같이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왔을 때 예배와 예배 사이에 와서 기도를 했을 때는 기도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분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그래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잠실 지성들이 생기면서 잠실 좀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오랜 시간 걸려서 잠실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가까운 데 생기면 이동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근데 잠실 지성들이 조소사님이 또 기도를 하시고 같이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가운데도 이곳처럼 성령의 분위기고 임재가 있고 그래서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가끔은 예전에 자주 모르는 이유가 주일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또 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또 셀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여기를 못 오지만 또 거기 잠실 지성과 가운데도 엄청난 은혜가 있고 임재가 있어서 그곳에서도 만족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충만하게 살고 있습니다. 투나미스 거기까지 제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네마의 말씀을 들었다면 투나미스까지 한 차원 강조해서 올라가고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귀한 말씀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녁 때는 우리 베드로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 또 재밌게 말씀하시고 희신하고 그래서 말씀을 그 시간에 혹시 못 듣더라도 매번 다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엄청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로 가라. 조정희 집사 큰아들 최영순입니다. 저도 언니랑 같이 여기 와서 같이 토요일에 와가지고 일요일날 예배드리고 다시 또 일요일날 집사님 서울로 가가지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저도 맨날 토요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잠실 지성군이 생겨서 거기서 같이 하고 있는데 너무 좋고 우리 목사님 강영 목사님 참 정말 많아서 너무 좋고요. 좋은 게 만나서 좋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좋고 그리고 지금 저희 2시에 7시에 또 찬양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3시간 돌파를 하니까 저희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3시간 돌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더 뜨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말씀의 양식이 어디 있는지 그런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되고 있는지 이곳 저곳 교회를 떠다니면서 정말 요즘 유괴 것도 풍부하고 먹을 양식도 많았고 먹을 옷도 많았고 먹을 우리가 육신이 거주하는 집도 활용하고 그런데 영혼의 말씀이 없어서 영혼의 비각이 오니 정말로 너무나 괴로웠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영혼의 말씀의 비각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던 중에 위장과 식도가 다 타기로 나버렸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못 먹고 그러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제 몸에 그런 병이 온지도 몰랐어요. 왜 밥을 못 먹는지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주일날 찬양 중에 주님의 임하심이 주님의 임재가 느껴졌어요. 그리고서는 그 점심을 먹었는데 예배되고 점심을 먹는데 밥이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주 월요일날 제가 국가금리 그 검진을 하는데 예약을 잡아놓는 날이었는데 위 예시점을 하시고 목사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저를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아 식도를 보여주시는데 아주 까매되고 있어요. 유아 식도가. 그래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위하고 식도가 이렇게 다 구멍이 남은 게 지금 다 나서가지고 딱지가 않은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육의 것에 대해서 고민한 게 아니라 영혼의 말씀이 양식이 참된 주제에 말씀이 없어서 기각이 와서 그렇게 고통 중에 있던 걸 하나님께서 그대로 찬양 가운데 임하시면서 치유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말씀의 양식이 없어서 늘 너무나 괴로운 시절을 보내던 중에 제 영혼도 죽어가면서 점점 큰 고난을 맞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 시편 23편 말씀을 꿈에 제 입술로 선포하며 하늘을 날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강주 안동교회 박용호 목사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일마다 강주 안동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참된 영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 영혼의 집을 지어가기에 넉넉하고도 충분하고 오히려 제가 더 발급함으로 제가 따라가지를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가운데 그리고 제 영혼의 집을 지는데 정말 부족함이었고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왜 화살이 겨냥하는 곳을 명중한다고 하죠. 목사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제 영혼의 말씀에 명중해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주일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너무너무 갈증을 받고 깨어있다는 목사님들의 유튜브를 예배드리기 보다가 어느 날 WCC 반대 교정 목사님이 떠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보다가 정신이 바짝 나가요.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 뒤에 헬멧이다 왔다가 내연 사귀어 간혹 반응하는 갈등 가운데 38년이라는 기회를 정리하고 이제 잠실 그때 마치 지성경이 생겨가지고 거기로 가게 됐어요. 근데 잠실 지성경은 나에게 반응이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곳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출발하면 거기 가서 기도하면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또 제가 혈압약을 40년 먹었거든요. 그러다가 뭐 당뇨도 여러 가지 질병 종합병이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작년 10월부터 그 약을 안 먹고 하나님 확실히 해주셔가지고 주방에서 부족하지만 숨기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귀하고 말할 수 없는 귀한 교회에 그리고 귀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 공동체로 함께
감사합니다. 예전에 목사님 동생 강좌를 들을 때 우리 목사님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아버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 목사님 뵌 적은 없지만 목숨을 걸고 세월하신 귀한 목사님 참목자님이시구나. 저 목사님을 찾아서 내가 저 교회라고 내가 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이제 그때 당시는 찾아보니 너무 멀어서 완전히 포기하고 갈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를 위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WCC를 알게 되어서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WCC 유튜브에 들어가서 쳐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WCC에 가입한 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지 않은데 95%가 가입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저는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거 계속 예배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추진을 하는 교회에 성령이 입어받은 그런 교회를 가게 되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 교회로 꿈에도 찾은 상황 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 제가 어느 날 다른 분을 통해서 이곳에 등록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아무 말 안 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오해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좀 부족하지만 짧게 하고 모든 영광 시발했어요.
해달라고 기도부터 했는데 기도가 전혀 안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장수식 성전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반주자가 왔다라고 제가 반주자가 때려주면 반주하라고 그래서 왔는데 제가 부산에 이제 미국 중이라고 친했는데 여기 와서 많이 달라가지고 또 저희 주사께서 일어나고 하나님 주시려고 빛을 비춰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계속 주님이 주신 말씀이 시편 143편 형제가 여단파여 동거하며 지금 선하고 아름다워하고 이곳에 기도를 묻는다고 하셨고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예수님 마지막 일원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되라는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일 때 하늘의 시험에서부터 이곳에 눈이 떨어져서 광주에서부터 가오가 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가랴 땅끝까지 불이 전화되어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실에서 은혜를 받은 걸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세 구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이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저는 지금 전주에서 전실 지성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사님이 제가 토요일이나 금요일에 가면 그 전도를 하신다고 해서 최근에 몇 번 제가 따라나갔거든요. 그 전도사님하고 운전하는님이 그 무거운 스피커를 한 손에 끌고 그다음에 마이크를 들고 사람이나 차가 많은 대로변이나 아니면 술집이나 이렇게 음식점 그런 데를 서서 천국과 지옥을 그리고 종말을 회개를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받았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아, 이 말씀을 지금 나한테 이렇게 이루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누고자 왔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 토요일도 그저께 전도사님께서 그 시선은 앞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차가 지나가는데 8월 10일 며칠 이날에 전도사님 내가 말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은 들었습니다. 못 들었다고 못할 겁니다. 이렇게 아주 뭐 쩌렁쩌렁 거침없이 외치는 그 모습과 그 다음에 또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할 때에는 그 근처에 있는 그 유흥지점 주점이라고 해야 하는 거기를 지난 토요일에는 회개하라 막 세례 요한이 생각날 만큼 그렇게 쩌렁쩌렁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옆에서 피켓 성경 구절이 쓰여있는 피켓을 들고 서 있거나 뒤에서 따라갔는데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수꾼이라면 저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하나님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고 받아달라고 사실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한 명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잠실에 나기시려 성도들이 아주 많았어요. 놀라고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연세들이 있으셔가지고 한 분 가만히 말할게요. 목사님 고향 친구분이세요. 목사님 전화도 안 받으시고 오면 피하시고 거부하시고 그러셨는데 목사님하고 이제 저희가 올 1월달에 신문을 봐서 이제 자기는 가까운 교회 다니겠다라고 가까운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계속 저희가 이제 전화로 공연하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주중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민했어요. 만약에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오늘 지금 정신 거야 이렇게 막 드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지 못하면 그때는 가셔도 잡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지금은 지나가는 세대가 찾아와서 잠시 지성을 만지고 싶으시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목사님 회복적인 고향 친구가 우리 잠실 우리 안디교회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만났고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누님 목사님 사랑하시는 형제 누님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형과 누님이 이제 내가 천국 가는 길이 보인다. 내가 이곳에서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하고 잠실 그리고 안디옥의 뼈를 묻겠다고 약속하시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까이 계셔서 예수님도 고향 친척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죠.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다 갔다 경험이 많아서 신망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전혀 말하지 않고 이 성도는 사랑합니다. 현장에 대해 사랑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귀한 교회를 만났으며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안디옥교회가 얼마나 같이 있는 교회라는 것은 솔직히 우리 교회들보다 원대 사람들이 더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삼성 지성전과 또 여러 지성전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갈매산에 불이 떨어지고 엘리야에 불이 떨어져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안디옥교회 잠실 지성전에 다니고 있는 최승모 집사라고 합니다. 제가 광주 안디옥교회를 알게 된 계기는요, 원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제 방송에서 마이크를 잡고 우리 목사님을 전혀 몰랐었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그분이 이제 소개를 한 게 그 광주의 그 박영호 목사 정신 차려! 그러고 막 악을 쓰면서 에? 내가 부럽지! 그러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박영호 목사님이 박영호 목사님이 누군데 저러시나? 그러고 이제 그때 인터넷을 찾아보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다가 우리가 이 잠실 지성전이 생겨가지고 이제 여기 출석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 광주 안디옥교회에 이제 와서 제가 지금 느낀 점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봬도 제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한 좀 놀라실 것 같은데 저는 50년 정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래가지고 꽤 많은 교회를 다녔죠.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바로 뭐였냐면 교회 재정의 60%를 선교비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교회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자기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한테 선교비를 보내지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뭐 그냥 아주 작정하고 그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지금 지원 좀 해달라고 와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정말 칼같이 그냥 보내드렸어요. 그 이유는 우리 목사님 왈.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이 양떼를 돌보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을 준 거지 내가 모르는 그 오지에 있는 그 성도들은 나에게 맡겨진 양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같이 보내는 이런 그렇다고 그 교회가 어려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여유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만 보다가 이 교회에서 60%라는 건 정말 상상을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그 일입니다. 이건 진짜 우리 저기 광주 안디옥교회 이건 진짜 어디 가서도 있잖아 자랑할 만한 가장 큰 자랑거리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 간증을 할 때 보니까 굉장히 교회가 어려웠는데 1억을 어떻게든지 모아가지고 아프리카에 보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환율 문제 때문에 거기서 50억이 돼가지고 거기서 큰 땅에서 이게 교회 저
학교를 지어가지고 신학생들이 이제 배출됐다 이렇게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산법은 이렇더라고요. 그 신학생이 밖에 나가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신학생의 상급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그 신학교를 설립한 그 선교사님의 또 상급이 올라갑니다. 또 세 번째, 그 신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한 바로 우리 박용우 목사님과 헌금을 낸 여러분들의 상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걸 40년 동안 하신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난 4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 세계 각지에서 이 박용우 목사님과 여러분의 상급은 계속 하늘나라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광주안디옥교회는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광주안디옥교회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확언컨대 하늘나라 올라가면 광주안디옥교회 모르는 저기 하늘나라 백성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전 세계에서 상급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건 뭐 너무 좀 유명한 그런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광주안디옥교회 박용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각자의 이름은 예수님 손바닥에 새긴 바 된 그런 이름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그냥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바닥에 이 새겨진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 제목을 맡겨도 될 만한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여러분한테 이 기도 제목을 맡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일을 하고 계시고 정말 응원합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큰 일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이거 한 가지 제가 또 이거는 좀 시간이 걸려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들어본 바에 의하면 우리 목사님이 하루 10시간 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10시간은요, 제가 지금까지 한 5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 어떤 목사님도 그 근접한 목사님이 없고, 심지어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 수십 년을 다녔던 사람인데, 우리 한국 교회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던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그 정도의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걸 하고 있어요. 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감격스러워가지고. 이건 로또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큰 자산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 일을 붙이신 거는 나에게 뭘 해야 될까? 내가 뭘 해야 될까? 10시간을 내가 어떻게 치우지? 저분이 저렇게 하시니 나는 양떼기 때문에 나도 쫓아가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근접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비전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난 따라갈 겁니다. 따라가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한국 복음화와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뛰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영광 함께 돌립니다. 아멘.